대졸 수준 공채의 대략적인 일정과 채용 인원을 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9월 20일 날 공고를 다 확인하셨을 거고, 10월 28일 날 직무능력검사, NCS라고 많이 부르는 그 시험을 보실 거고, 11월 13일에서 11월 17일까지 직무 면접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영진 최종 면접을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채용 인원을 많이 궁금해 하셔서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 200명, 송배전 335명, 통신 32명, 토목 5명, 건축 8명, IT 20명 해서 총 600명의 대졸 수준 공채 채용 인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고졸 혹은 고등학교 재학생이신 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저희가 대졸 수준 공채이기 때문에 고등학생 분들도 지원 가능하십니다.